네, 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건입니다. 만약에 안방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우리가 접하는 안방의 경우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한쪽 벽은 붙박이장, 한쪽 벽은 창문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문을 연 벽도 벽일 거고요. 그럼 실제 남는 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벽을 가지고 뭐 이미지어를 만든다거나 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호텔에 갔을 때 그래도 공간이 좀 뭐 럭셔리하다, 좀 넓다, 좋다, 짜임새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할 텐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바로 붙박이장 같은 것들을 과감히 없애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숨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당연히 여기가 안방이다 보니까 붙박이장이 들어가는 공간에 침대 이렇게 이미지어를 만들어도 좋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냐면 원래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런 일반적인 안방 구조랑 동일한 구조였거든요. 하지만 그거 공간을 복도로 바꿔버리고요. 동선 자체를 지금 현재 카메라가 있는 쪽에서 들어오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벽 뒤쪽은 거실이에요. 근데 그 이 벽에 온전한 벽을 만들다 보니까 이 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월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월을 만들 때는 뭐 이런 패턴을 넣을 수도 있고 컬러도 넣을 수 있고 뭐 재질감을 넣을 수도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장 마감을 하고 여기에 약간의 패턴을 넣어주고 거기에 이런 조명 같은 경우도 업라이팅과 사이드 라이팅까지 같이 넣어주면서 공간을 굉장히 좀 화려하게 만들어줬죠. 거기다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벽 조명을 활용해서 잘 때는 이제 부부들 간에도 뭐 한 명은 핸드폰 보나 책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조명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천장에는 별도의 조명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조명들이 공간을 좀 화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에서 딱 내려오는 다운라이트로 공간을 꾸미지 않았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포인트입니다. 동선을 저희가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렇다고 수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맞은편에 보면은 굉장히 넓은 한 도어로 따지면 한 8짝 정도 들어가는 도어가 한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도 일단은 케어를 했습니다. 심지어 보시면 침대 만들면서 나중에 매트리스가 들어올 건데 매트리스가 들어가는 하부 공간조차도 저희가 내부 공간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구 소재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가구 소재를 나중에 이제 침대가 매트리스가 들어갔을 때 조금 보이더라도 그 부분이 뭔가 이 재료감이랑 재질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실은 가구 소재를 넣고 그 위에다가 이 동일한 소재로 다 필름으로 디자인해서 최대한 통일감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평상 공간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 안방이라고 하면은 붙박이장 들어가고 침대 들어가고 화장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평상을 디자인해서 이 외부 쪽 산 뷰가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데요. 이 뷰를 사용할 때 이 침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서 이쪽에서 이제 부부 두 분이 앉아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아니면 혼자 이 벽에 기대서 책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집안의 작은 어떤 거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연출하면서 동시에 반대편 쪽 벽면 같은 경우는 선반으로 계획을 해서 조금은 더 수납도 될 수 있고 디자인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 보여지시면 바로 이쪽 벽면인데요. 이쪽 벽면 같은 경우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침대에 이 매트리스 까는 이 소재하고 비슷한 마감재로 벽체에다가 코너 라운드 선반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어떤 뭐 가구 소재나 뭐 DP 용품이나 뭐 이런 핸드폰 같은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 공간 자체는 일반적인 가정집 같은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호텔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디자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형식을 조금은 부셔야지만 이렇게 새로운 공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